나우이타불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제18원 강기, 제18원 강기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 반년 정도 했는데요. 오늘 공부할 페이지가 163페이지. 요책 가지고 계신 분들 163페이지. 예, 과유불급. 과유불급은 잘알 겁니다. 그죠? 과유불급.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구를 하면서도 있잖아.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있잖아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야, 참 맞습니다. 자신의 연불 실력이 부족하고 공덕이 적고 마음이 청정하지 않아서 번뇌망상이 많은데 비록 연불은 하지만 왕생할 수 없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있잖아. 긴장하여 믿음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남아미타 연불하면 지금 무조건 있잖아요. 아미타불 전념하고 25분의 보살들 있잖아요. 대동해가지고 그 남아미타불 연불한 사람 데리러 온다고 책에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이 젊은 보살님이신데 남아미타불 연불해가지고 자기 갈 시간을 갖다 안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 되겠어요? 나는 며칠 날은 나는 갈 거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미타불 핵심 강기 거기에 이제 체파 최노보살님께서 자기 가는 시간을 갖다가 그것도 사람들한테 뭐 이야기를 했다 하던데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자기 갈 시간을 안답니다. 이거 오늘 재밌는 얘기들이거든요. 재밌다기보다는 뭐 연불을 하면 일어난다 또 이적도 있고 하니까 요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 전체적으로 한번 더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50페이지 한번 볼까요? 150페이지. 예, 150페이지 쭉 넘어 있어. 예. 얼굴이 좀안 보인단 예. 150페이지. 자, 150페이지 한번 봅시다. 150페이지. 자, 위에서 넷째 줄이다. 그지? 오. 요홍패립에 관한 걸, 요즘 요홍패립 이거 있잖아요. 요홍패립은 정토문의 어떤 전문 용어는 아닙니다. 다른데도 이제 요홍패립, 요홍패립이나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요문은 폐하고, 요문은 한다. 제쳐 두고 있잖아. 홍어물을 갖다 세운다는 그런 말은, 이 폐가 뭐 그냥 있잖아. 뭐 닫고 있잖아. 그냥 없앤다는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그것도 인정을 하긴 하는데,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게 재밌거든요. 오늘 오홍패립 토탈 있잖아. 정리하는 시간. 예. 한 방에 있잖아요. 그제? 예. 공부하는 시간 그걸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섯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비록 정산 이문의 이익을 살았으나 13정관하고 삼복구품도 있잖아. 수행을 하면 이익은 있습니다. 이익은 설했으나 이런 부처님의 본원을 갖다 바라보고 계셨으니 누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전에야 부처님 보는 이게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이 보는 18원을 갖다가 바라보고 계셔서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13정관하고 삼복구품을 갖다 설하시면서도 있잖아요. 그죠? 아미타 부처님 보는 18원을 갖다가 항상 마음속에 지니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 뜻은 중생들이 한결같이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 데 있다. 그런 게 내가 13정관 삼복구품을 이야기 안 하는데 그것도 근기에 따라 다르잖아요. 뭐,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있잖아. 사람들이 다 다른데. 그런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중생들은 번뇌 망상 많고 하니까 13정관 삼복구품 닦아가지고 우리가 경락 가기는 힘들고 하니까 너거나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것 같다. 이걸 갖다가 생각하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자, 이 글은 관경소 관무량 수경 사첩소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관경, 관무량 수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을 아난 존재를 불러요. 아난 존재를 아난 존재에게 다음과 같이 부촉하셨습니다. 다음과 같이 당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보통 유통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난아, 아난 존재야. 그대는 아난 존재, 너는 이 말을 잘 지내야 한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잘 있잖아. 지내야 한다. 잘 알아들어야 한다.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곧 우량수불의 명운을 지니는 것이다.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거 이제 한번 원문 한번 봅시다. 자, 아난아, 여호 지시어다. 그죠? 너는 호, 잘, 이거 뭐 좋을 호자인데 잘 지내야 한다. 이 말,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잘 지내야 된다. 지시어자,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자는 놈자자, 이거는 뭐 하는 것은 이렇게 생긴다.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즉시 지, 무량수불명이다. 곧바로 이것은 안나. 무량수 부처님의 이름을 갖다 지니는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것이다. 내가 있잖아. 13정관하고 삼복구품을 이야기를 하긴 했어.
그것도 있잖아. 뭐 수행하면 이익은 있긴 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는데, 내가 중생, 번뇌 많은 중생들이 이제 13정관 삼복구품 닦아가지고, 부처 되기 힘드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한다. 부탁한다. 당부한다. 이 말이 되겠지. 자. 부처님 당부가 이것만 있나? 야, 뭐 여러 가지 다 있지. 있긴 있습니다. 예, 그렇지. 게으르지 마라. 예, 어? 불방일도 있지. 그런데 이제 뭐, 그, 예, 한 번씩. 자, 이 다섯 번째 글이 바로 부총문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미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물을 부름이라고 말씀하신 이상, 당연히 이 역시 18원에 대한 하나의 해석입니다. 이 18원을 갖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18원은 뭐 잘 아시다시피, 설화득불, 만약에 내가 부처가 될 중에 시방 중에 시방에 있는 중생들이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욕생하고 나의 나라에 있잖아요.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면서 내지심념,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을 불어서 약불생자 한 사람이라도 있잖아요. 왕생하지 못한다 그러면 불치장 나는 나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말로 했잖아요. 광경 무량수경에서는 그렇게 18번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요거는 지금 관무량수경에서는 이런 요런 식으로 남아미탑 연불 하라고 이렇게 말만 다르지 내용은 같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치? 자, 이 글은 문자는 매우 짧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선도대사님의 전체 광경서의 총결론이자 전체 정토법문의 총결론이며, 나아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한평생 가르침의 총결론이기도 합니다. 총결론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석가소의 흥출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한 까닭은, 이 세상에 있잖아요, 오신 까닭은 유설 미타본원에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 본은 18원 있잖아요. 남아미타불 연불하라고 이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뭐, 물론 나 법학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뭐, 이 세상에 오신 법학에서는 뭐, 일대사 인연으로 오셨다고 하잖아요. 계시 오입 그거 가르쳐 주려고 이제 오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하는데, 아, 지금 정토에서는 이렇게 했잖아요. 또, 이게 선도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파가 막 갈려요. 예, 예, 그렇지, 맞지. 그렇지, 뭐, 물론 나는 뭐, 예, 그거 지금, 아, 저번에 말씀드린, 활만 대장경이 틀린 건 아닌데, 우리 중생들이 수용하기 힘든다, 이 말입니다. 그치? 자, 이것은 가장 중요한 해석이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자, 광경소의 총결론. 관무량수의 사첩소의 총결론 한번 봅시다. 선도대사님의 광경사첩소는 내용과 이치가 매우, 너무나 광범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더러, 요점을 파악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그 관무량수의 사첩서 하고 있잖아요. 그냥 뭐 그 오부국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기는 봤어. 대충 한번 훑어봤는데, 그러나 설사 다른 문자들을 갖다가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한 구절만 파악한다면 광경서 전체의 내용을 갖다 다 파악하고 다 파악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총결론이기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말 총결론만 보면 되지 뭐. 그 위에 있잖아요. 그 과정 같은 거는 생각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결론이란 마치 시험 문제의 마지막 정답과 같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 생사 제약 범부가 어떻게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 극락에 왕생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누구든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불자 같으면 뭐 불자든지 아니면 있잖아 뭐 저 다른 나 이교도 뭐 기독교 그것도 저 자기들도 천당 가는 게 지금 목적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치? 정답은 우리 불교에서 정답은 한결같이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아미타불 연불만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답은 있잖아요. 극락 왕생의 답은 뭐냐면 연불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치? 선도대사님은 광경소의 결론 부분에서 이 답을 주셨습니다. 이 전에는 정답을 얻기 위한 계산 과정이었습니다. 계산 과정은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정답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치? 자, 선도대사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주시고 또 정답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므로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뭐 그거 연구하고 분석하고 뭐 그게 많이 올리자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 믿음이 문제죠. 그치? 그리고 계산 과정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정답이 없는 뭐 꼼담능이 매력합니까? 뭐 중요한 건 있잖아요. 정답은 알면 되지, 그지? 예컨대 우리가 위험한 곳에 있는데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모릅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위해서 길을 찾아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아미타부 전임이십니다. 그지? 자, 그는 모든 방향과 모든 길목을 남김없이 다 찾아보고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어디 어디가 막히고 어디 어디가 위험하며 어디 어디가 통행할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럼 우리는 거의 말 있잖아. 아미타부 부처님 말만 듣고 앞으로 걸어가기만 남아미타불 열만 연불만 하면 되겠지요. 그렇잖아요. 우리 맞습니다. 이 사바세계에서 있잖아요. 뭐 벗어나는 거는 뭐 답이 딱 나와 있는데 관경서 판문행수의 사첩서의 총결론이라면 정토 법문의 총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정토 법문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왔나. 법부가 어떻게 아미타부 부처님의 정토에 극락에 왕생할 수 있느냐일 뿐입니다. 선도대사님은 바로 관경서를 통해서 전체 정토 법문을 확립하신 것입니다. 정토 법문의 총결론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한평생 가르침의 총결론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참, 네. 왜냐하면 불교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생사. 이 사바세계 생사를 갖다 해결하고, 그렇지.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불도를 성취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토 법문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신 본회, 본래 있잖아요. 그 본뜻이다. 이 말입니다. 본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본회가, 출세 본회가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한 이유가 오로지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있잖아요. 본은 18원 남아미타불 연불 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있잖아요.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지? 출세 본회. 자, 이제까지 정산 이문의 이익을 설하였으나 이제까지란, 이제까지 뭐, 아까 그거 있잖아요. 광경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경전, 관경, 광무량 수경의 첫 시작부터 이 부촉의 글 이전까지, 그런 게 이제 13정관하고 3법 9품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다, 그죠? 모든 내용을 말합니다. 무엇을 부촉문이라 부를까요? 부촉이라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한부의 경전을 설에 마치실 때 왕왕 하나의 결론을 갖다 내어서 제자에게 당부하십니다. 무엇이 중점이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갖다 말이죠. 이것을 갖다가 부촉문이라 부릅니다. 예컨대 관경 관무량수경 유통분에서 참 아난존자야, 그대는 이 말을 갖다가 잘 지내야 하느니라.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곧 무량수불의 명호를 갖다가 지내는 것이다.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관경의 관무량수경의 부촉문입니다. 이 부촉문이 바로 왔나 지명을 부촉하셨지요. 이 부촉문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명이다. 칭명. 오로지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정산이문. 위에서 그 많은 경문들을 갖다, 경문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정산이문, 정선문과 산선문, 13정관과 삼복구품을 갖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정선이란 곧 13정관을 말하고 산선이란 삼복구품을 말합니다. 구품을 자세히 분별하면, 앞의 육품 있잖아. 상품 상생부터 중품 하생까지, 에서는 삼복을 갖다가 이야기, 즉 삼복 즉 행복, 개복, 생복, 세복 등을 갖다가 회양하여 왕생함을 갖다 말하고 있고 뒤에 삼품 있잖아 하품 상생부터 하품 하생까지에서는 삼복을 딱 삼복을 세복을 갖다 있잖아 행복, 개복, 세복을 딱지 못하는 악인들이 우리 같은 악인들이 있잖아 염불하여 왕생함을 갖다 말하고 있습니다. 문은 통한다는 의미입니다. 통한다. 우리 뭐 문이 많아요. 우리 그 특히 환경에는 무슨 문 얘기를 많이 하는데 통한다는 의미입니다. 본래 정선과 산선은 모두 성도문의 수행 방법으로서 자력 수행입니다. 극락 왕생과는 무관하지만 정산 이선을 회양 이제 그 정산 이선이 딱한 그래도 회양해 가지고 회양하면 극락 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했기 때문에 정산 이선이 하나 극락으로 통하는 문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정산 이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산 이문 있잖아요. 두 가지 문. 정선문과 산선문, 요걸 갖다 정산 이문이라고 합니다. 그지? 이것도 물론 안 나. 뭐, 이거 해가지고도 극락 갈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런데 그, 의 이익 있잖아요. 그 정선문과 산선문의 이익에 대한, 그거에 대한 해석입니다. 정산 이문의 이익은 정선과 산선의 수행을 갖다 회양하여 극락 왕생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익은 있어야. 그것도 뭐 해가지고도 있잖아요. 우리 뭐, 잘 아는 그 위제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 13정관 중에 제7관 있잖아요. 제7. 화자관에서 7관에서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하고 관시음보살, 대세지보살 오는 거 보고
그거 보고 있잖아요. 뭐 극락 왕생 했다 갑자기 그것도 할 수 있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자력수행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이런 그 말씀입니다. 이제 비록 말씀하셨으나 선도대사님께서 사용하신 비록이라는 이 글자는 매우 느낌이 있습니다. 이 좀 비록은 뭐라 합니까? 어떤 분위기 전환이라고 합니까? 비록은 문장이나 말의 의미가 다른 방향으로 바뀐다는 뜻으로 비록 이러한 이익은 그 13장과 3도 꼽은 것 이익은 있다 이 말입니다. 있으나 아직 더 큰 이익이 하나 이 정산 이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이익이 하나 뭐냐면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 정산 이문의 이익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이 본에는 결코 본래 있잖아요. 그 뜻은 안 났고 본 마음은 안 나 결코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정산 이문을 갖다가 안한 존재에게 붙여가지 않았으니까요. 안한 존재한테 정산 이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러마다 더 큰 이익은 무엇일까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 존재에서 부축하신 것은 또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의 부처님의 본을 바라보고 계셨으니 아미타 부처님의 본을 바라보고 계셨으니 그 뜻은 중생들이 한결같이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치겠죠? 남아미타불 정산 13정관 삼복구품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있지만도 있잖아. 그 심중에는 안 나. 중생들한테 연불식이란 이거 있잖아. 부처님 본원은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다.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다. 바라보다. 바랄 망자입니까? 란 먼 곳을 향해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곳에 서 있지만 두 눈은 안 나 먼 곳을 향해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는 지금 13정관 삼복구품 이야기하는데 멀리 있잖아. 저 연불을 지금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어디를 향해 바라볼까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갖다 18원을 갖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연불을 바라보고 계셨다 이 말. 누가 아미타 부처님 본원을 향해 바라볼까요? 서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이른바 부처와 부처만이 안나 완전히 알 수 있다는 말처럼 부처님을 제외하고 중생은 안나 아미타 부처님 본원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알 수가 없지. 부처님과 부처님은 서로 마음이 통하겠지만도 우리 중생들의 부처님 마음을 갖다 우리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중생에게는 이 눈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부처님의 눈을 빌려서 부처님의 지혜를 갖다 분명히 믿어야만 비로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서 계시는데 범부들이 정산 인선에 안나 집착하는 입장에 서서 우리의 근기와 습성에 수순하여 안나 우리가 안나 듣기 좋아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오직 안나 우리 자신이 닦거나 안나 약간의 정산 이선밖에 볼 수 없고 우리가 닦은 정산 이선이 안나 아까워서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안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괜찮다 정산 이선을 닦아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 왕생을 구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안나 그런 또 근기가 되는 사람은 그거로 해가서 극락 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뜻은 본회는 있잖아요. 결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두 눈은 벌써 정산 이선을 갖다가 뛰어넘어서 아미타 부처님이 보는 18원 연불 왕생원이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명호를 갖다 향해 바라보고 계셨지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결코 관경, 관무량 수경의 마지막 유통군에 이르렀을 때야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갖다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속으로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갖다 품고서 18원은 연불왕생을 품고서 왕궁으로 왔나 오신 것이며 마음속에 왔나 그때 왕궁으로 오신 게 회장님 잘 아시죠? 그때 위제의 부인이 그때 오시고 자기 뭐 신랑 있잖아 신랑은 이제 빈비사로 가면 그 왕궁이 그거 저 옥에 갇혀 있고 자기는 자기도 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제의 부인이었나 뭐 그 누구 그 안한존자하고 그 누굽니까 그거 막 이야기해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 만나 좀 불러달락해가지고 좀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왕궁에 오셨잖아요 신통으로 오셨잖아요 그때 이제 그 왕궁에 이제 왕궁으로 오셨다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마음속에 나 아미타 부처님 본원을 품고서 금색 광명대로부터 나 시방 국토를 놔두신 것이며 마음속에 아미타 부처님 본원을 품고서 미소를 지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선도대사님의 광명서 중에서 상세하고도 생생한 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13증관의 하나하나 관법마다 구품 왕생의 하나하나의 품마다 모두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고 설하신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부촉하실 때는 더 이상은 다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왔나 속마음을 몽땅 털어놓음으로써 우리가 나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해주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어째서 입으로 왔나 정산 이선을 말씀하시고 마음속으로는 아미타 부처님 보는 18원을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그분께는 어떠한 의도가 있었을까요? 아래에 나 답을 주셨습니다. 그 아래 중요합니다. 한번 봅시다. 그 뜻은 중생들이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데 있다. 남아미타불 염불을 하는 데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들이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서 남아미타불 염불을 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의 구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한편으로는 중생들의 근기에 수순하여 정산 이선을 회향하여 왕생을 구하는 방법을 갖다 설하시면서 또 한편으로 마음속으로 안나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신 것인데 그 목적은 중생들이 안나 정산 이선에 집착하는 눈길을 돌려서 부처님의 눈을 따라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향해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일단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보게 되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주시하여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게 됩니다. 남아미타불 염불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이는 마치 이거 상당히 좀 좋은 비유입니다. 마치 손으로 달을 가리키는 것 같이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손가락을 따라 나 달을 보게 하려는 데 있지. 결코 손가락이 안 나 멈춰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뭐 달을 보되 너 손가락을 보지 말라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우리 뭐 선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결코 손가락에 멈춰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 달을 보게 되면 손가락을 안다 거둬들이게 됩니다. 그렇지.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그 노정기와 같이 그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정산 이선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고 남아미타불 염불로 있잖아요. 인도하는 이거 달 손가락과 같다 이 말입니다. 이량 전칭이야말로 오로지 한결같이 남아미타불 염불을 하는 것이야말로 손가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가리키는 다리다 이 말이야. 다리 하나 주체고 있잖아. 그거 있잖아. 손가락을 객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량 전칭입니다. 이제 정선도 버리고 산선도 버리라 이런 말입니다. 정선 산선 안나. 자, 전수 염불하는 사람에게는 정선에 의지하여 왕생하겠다는 마음이 없고. 전수 염불하는 사람은 오로지 남아미타 염불만 하지 있잖아. 뭐 13정관 3법 9분에도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또한 산선에 의지해서 왕생했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오직 염불뿐입니다. 오로지 남아미타 염불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또한 정심 선정으로 집중된 마음이 우리 뭐 염불 3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심이냐 산심이냐 산란한 마음이냐 하는 문제도 안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진짜 나 뭐 염불 3매가 되고 진짜 번뇌 망상이 없고 그것도 따질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는 이미 이런 관념을 버리고 오직 염불만 할 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줄 다 꺼야 돼요. 정심이어도 마음이 있잖아. 뭐 번뇌 망상이 없어도 나 염불하고 산심이어도 번뇌 망상이 있어도 여전히 염불하며 정심으로 염불해도 나 왕생하고 산심으로 있잖아. 번뇌 망상 속에서 염불해도 역시 왕생합니다. 이걸 지금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보통 염불하다가 번뇌 망상 생기면 회장님도 건강경 같은 일 읽다가 뭐 저 심해 자고 대단히 한참 하고 있는데 번뇌 망상 들어오면 아이고 나 지금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하시지. 일반 중생들이 다 그렇잖아요. 야 내 이런 나 이런 근기로서 무슨 한다 내가 뭐 무슨 수행을 하겠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아무튼 염불하여 왕생하는 것이죠. 염불 왕생은 정심에도 무관하고 산심에도 무관합니다. 염불 왕생하는 데서는 뭐 염불 3매가 되었든 안 나 뭐 번뇌 망상 속에서 염불하도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염불 왕생은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입니다. 염불 왕생은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 18원 아닙니까? 그래야 18원은 자기가 있잖아. 뭐 우리가 뭐 우리한테 약속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약속을 했잖아요. 만약에 염불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염불 왕생 못한다 하면 약불생자 불치정각했죠.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했잖아요. 자기 아미타 부처님 서원인데 뭐 이거는 뭐 그 서원을 믿어야지. 이것을 갖다 일향전념이라 부릅니다. 오로지 남아미타를 염불하는 것이다 부릅니다. 자, 일향전칭. 믿음도 버리고 의심도 버려. 믿죠. 믿음도 버리고 의심도 버려. 여기서는 오로지 염불만 하면 된다.
본래 정토 본문에서 특히 신심을 강조하는데 신심을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의심을 깨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과 의심은 상대적인 하나 존재로서 일단 우리가 진정으로 전수연부를 어떤 실천하기 시작하면 믿음이니 의심이니 하는 이런 것은 더 이상은 나 마음속에 마음속의 관념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도 버리고 의심도 버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의심 관계없이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처음으로 어떤 일을 접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잘 알지 못해서 오해가 생기고 의욕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는 의심을 깨뜨리고 믿음을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겠지. 그런데 일단 이 일이 사실로 우리의 인정을 받고 난 후에는 믿음이니 의욕이니 하는 것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의심도 논할 수도 없는데 하물며 믿음이겠습니까? 의심도 이야기 안 하는데 그죠? 또한 믿음도 논할 수 없는데 하물며 의심이겠습니까? 이는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갖다가 처음 만나서부터 잘 아는 사이가 될 때까지의 경우 같습니다. 처음에는 좀 의심하겠지요. 그런데 좀 정이 들고 뭐 사람을 대충 알고 나면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는 의심이니 뭐 믿음이니 그리 이야기할 거리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한두 번 정도밖에 만나지 않는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는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맞을까? 이 사람이 진짜 뭐 괜찮은 사람인가 이렇게 그 의심을 하게 하겠지. 이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라면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증거가 좀 필요하겠지요. 예컨대 사진 한 장이 있으면 당신도 믿게 될 것입니다. 아무게 그 사람이 맞네. 일단 확인되면 안 나. 그래 바로 장씨야 라고 한다 확신을 갖게 되겠지요. 장씨임을 확신하고 나서도 당신이 장씨 난 자네가 장씨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네. 난 자네가 정말로 장씨라는 것을 갖다가 믿어 의심치 않네 라고 말한다면 이는 당신이 바로 아직 그 사람이 장씨인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가 장씨라는 것을 갖다 안다면 당신은 바로 장씨 어서 오시게 라고 그를 부를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미 믿음도 버리고 의심도 버리고 더 이상 믿음도 의심도 논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의 사실로 되었으니까요. 당신이 아직도 믿음을 말하고 의심을 말한다는 것은 마치 한 물건을 갖다 손에 쥐고 있고 마음속에 아직 한 물건이 있어서 거기에 걸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의심도 버리고 이렇게 염불하는 것이 곧 여신한 수행과 상응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버리고 의심도 버리고 있잖아요. 물론 뭐 처음에는 우리가 염불의 3요소 해가지고 뭐 3자령 했잖아요. 신원행을 이야기했지만도 이렇게 있잖아요. 뭐 이제 염불에 믿음도 뭐 의심도 거기에 끄달릴 필요가 없답니다. 자, 일양전칭이 바로 여신한 수행과 상응하는 것이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체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양전칭 모든 마음을 버린다. 모든 마음이 있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선하고 악하고 깨끗하고 더럽고 등의 하나 우리 마음속에 얽혀있는 이 모든 12분별들도 전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염불은 염불만 하는 것이며 염불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렇잖아요. 입으로 하면 되잖아요. 마음속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근데 마음속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입으로 명언을 부르는 것이 바로 일양전칭입니다. 그 줄 거 있어. 마음속으로 일어나는 그 번뇌 망상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고려할 필요 없어요. 입으로 뭐 염불만 하면 되는 일양전칭. 정토문의 입각점.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부처는 명언을 부르는 것이 바로 아미타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리신 법약입니다. 마치 의사에 대한 믿음은 의사가 내준 약을 갖다 복용하는 것에서 있잖아. 드러나듯이. 자, 우리 정토문의 입각점에 입각점은 선도대사님의 해석에 의하면 바로 일양전칭을 갖다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정산 이선을 갖다 말하든 신심을 말하든 그 목적은 우리를 갖다 이끌어 일양전칭으로 들어가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치? 이미 일양전칭을 하고 오로지 남아미탑을 염불하고 정토왕생을 발언하는 사람이라면 그와 더불어 무슨 믿음이니 의심이니 하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면 점점 더 멀어집니다. 우리하고 염불하고 더 멀어진다 이 말입니다. 극락왕생은 더 멀어집니다. 실제로 왕생한 사례 중에 우리는 이런 현상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보시다. 사실 수많은 노보살님들은 그다지 많은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처럼 뭐 머리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뭐 머리 좋은 머리는 아니지만도 염불을 하지만 얼마나 기뻐한다고 말할 수도 없으며 염불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단지 나는 이 세상에서 한평생 살면서
인생의 온갖 풍산을 다 겪었다.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계 있잖아요. 나는 나 다음 세상에 극락가겠다. 이 생각만 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다음 세상에 다시 한나 오기 싫다. 이 사바세계 더 이상 한다. 나는 나 오기 싫다. 듣기로는 극락세계가 있다던데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매우 자비로우셔서 그분의 명언,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더라. 그러면 나는 남아미탑을 하고 나 매일매일 연불만 해야겠다. 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통으로서 상상근기라고 그 줄 거 있어.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 나 오렌지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는 상근기가 아니고 상상근기를 해놨다. 이거 참,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 분별할 필요는 없어요.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뭐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게 상상근기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매우 착실하고 매우 적절하여 자신을 갖다 과대평가하지 않고 자신은 뭐 나는 연불 실력이 있네 그런 이야기 안 하면 나는 많이 배웠네 그런 이야기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과대평가하지 않고 또 내가 연불하는데 마음이 청정하지 않아도 번뇌망상이 뭐 번뇌망상 그것도 생각지 않습니다. 왕생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 걱정 안 해요. 연불 왕생을 한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아미타 부처님이 서원에서 결정한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청정하고 못하고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야 그러면 과유불급 꼭 한번 봅시다. 자, 회장님 뭐 상당히 어렵지 하면서도 아니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건 없는데 남은 무조건 뭐 남한 타로는 되는 거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앞에 남한 타로는 앞에 분명히 다 떨어뜨렸다고 예예 예. 자 꼭 한번 봅시다. 과유불급 합니다. 과유불급 우리 이런 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그만입니다. 과유불급 그러나 우리는 지나치든가 아니면 안나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연불 실력이 부족하고 공덕이 적고 마음이 청정하지 않아서 비록 연불은 하고 있지만 왕생할 수 없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불이 무슨 실력이십니까? 그 연불도 있잖아. 빨리 하고 못하고 하루에 3만 번 하는 사람, 10만 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는 있잖아. 뭐 뜨듬뜨듬 해가지고 있잖아. 처음부터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뭐 뭐라 못해. 야, 뭐라 하면 되는 거 아니, 그래 하면 되는데 어. 우리는 아, 내가 이제 3만 번 한다, 10만 번 한다 하고 가니까 아이고 나는 하루에 전부도 못하는데 이렇게 또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면 연불만 하면 되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게 이제 과유불급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연불만 하면 되는데 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연불을 내버려 두고 거기서 자신의 느낌, 체험, 기분을 갖다 과대평가하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해야만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 자기 스스로도 있잖아요. 막. 연불 해봐야 나 뭐 느낌이 어떻다 했잖아. 뭐 체험 기분이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뭐 이제 뭐 연불 안 해도 되겠더라. 이제 뭐 왕생만 뭐 하겠더라. 이래 또 생각한다면 이것은 또 지나치게 자신을 갖다가 과신, 과대평가해가지고 있잖아. 연불을 갖다 연불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유불급 정도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음. 과유불급 그런 뜻이다면 이 말입니다. 과유불급이라 이런 것들은 죄다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의지할 게 아닙니다. 이제 항상 칙명연불하며 왕생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중도라고 할 수 있겠죠. 중도 여기서 이게 뭐냐면 이게 중도가 정도다 이 말입니다. 이제 미리 갈 시간을 암. 야, 이 보살님 대단합니다. 한번 봅시다. 이거는 뭐 아주 그 쉬워요. 쉬운 내용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뭐 그냥 이렇게만 읽어도 돼요. 미리 갈 시간을 암. 야, 이 젊은 보살입니다. 어제는 또 어떤 여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양전칭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만나 미리 왕생할 시간을 갖다가 죽을 시간을 알 수 있을까요? 저도 전수연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임종하기 전에 반드시 언제 왕생할지를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말입니다. 그 정정부사님한테 이제 맨날 며칠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는데 나 지금 전수연불을 하고 있는데 저도 죽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심지어 더 일찍이었나 자신이 곧 왕생할 것을 알고 자제하게 했나 갈 수 있는 것은 모두 상당한 연불 실력이 있거나 그의 마음에 걸림이 없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매일 했나 세속일에 얽매여서 했나 번뇌를 일으키고 연불도 몇백 번, 몇천번도 하지 못한다면, 임종할 때 미리 왕생할 시간을 알고 자제하게 하나 잘 간다는 것은 아마도 운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감히 당신이 반드시 하나, 잘 갈 수 있을 거라는 하나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하나, 감히 당신이 하나 꼭 잘 갈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아마도 하나, 운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무슨 운에 맡겨야 할 것을 바로 한다. 숙세의 성근입니다. 여태까지 살아온 그 성근에 따라서 달라진다 입니다. 왕생전을 보면 왕생전 이거 왕생 사례집이라 생각하면 돼. 왕생 사례집을 보면 왕생전을 보면 무릇 자제에게 잘 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틀림없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심으로 염불하고 전수염불하고 일심으로 왕생을 구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실의 왕생 사례 한 해를 갖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다모 대사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다모 대사라고 그 당시에 있었던 말입니다. 민국 26년, 민국은 그 중국이 민국이란 그러나 민국 26년 중화민국이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1937년 것도 아니지. 예, 예. 1937년. 예. 겨울에 청도에서 이게 청도는 이거 뭐 경상북도 청도가 아닙니다. 중국 청도입니다. 청도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가정주부 한 분이 계셨는데 성은 장씨이고 나이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대략 30대 정도인데 이 30대 부인입니다. 5살인데 남편은 부둣가에서 인력거를 끌며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매우 가난한 집안이었지요. 불교를 믿고 염불을 하던 아내가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갑자기 남편에게 오늘 이후로 당신이 두 아이를 데리고 잘 사세요. 아니 나는 간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불국토로 왕생할 거예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평소에 사는데 바빠서 불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으므로 그녀의 말을 듣고는 됐네. 우리 집이 가는 것도 모자라서 자네까지 왜 일찍 가려고 하느냐라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그 뜻은 우리 집안이 어떤 형편인데 일어났나 흥황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느냐. 무슨 불국토 극락에 간다고 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이 말을 마친 후에 그는 머리도 돌리지도 않고 인력근을 끌고 부둣가로 일하러 갔다 이 말입니다. 그치? 그녀는 두 아이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너희 아빠와 함께 잘 지내야 한다. 야 말썽 피우지 말고. 그녀의 두 아이 중 큰 애는 10살이 채되지 않고 작은 애는 4-6살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머니의 말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한 두 아이는 다시 밖으로 놀러 나갔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두 아이는 밥을 먹으러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밥을 먹으려고 아무리 어머니를 불러도 어머니라는 그곳에 앉아 꿈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밀어봐도 움직이지 않고 불러도 대답이 없자 두 아이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울면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와서 보니 그녀는 이미 단정히 앉아서 왕생한 것입니다. 극락갔다 이 말입니다. 그녀의 남편도 돌아와서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한바탕 슬피 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이 가난한 관계도 관을 갖다 사는 것조차 어려웠기 때문에 역시 그들의 사정을 잘 아는 연예인들이 십시 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장례를 치러주었죠. 보세요. 이 여인은 집에서 두 아이를 돌봐야 했고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연불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장소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아미타 부처님 좀 모지네. 오래 잘해. 오래 좀 사람들 만들어주지.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일어났잖아요. 이 여인은 집에서 두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도 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연불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장소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연불은 장소 시간 없습니다. 일하면서도 연불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치? 사실 당신은 마음속으로 묵묵히 부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입으로 남아미타를 안 불러도 속으로 남아미타 일하면서도 남아미타를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대대적으로 선전하지는 마시고요. 마치 본인이 아직 연불도 별로 하지 않으면서 벌써 간판을 낸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우리는 연불을 하면 극락 간다고 했잖아. 내가 연불 잘 못해도 연불 많이 권해야 됩니다. 권타 연불 동생 서방 했거든요. 연불만 권해도 있잖아요. 극락 손잡고 같이 극락 간다 해놨습니다. 천하 사람들이 전부 당신이 수행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것도 꾸짖고 저것도 꾸짖고 이것도 못마땅해 하고 저것도 못마땅해 하는데 이는 스스로 모순을 일으키고 스스로 번뇌거리를 찾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기에 그녀는 남편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도 좀 그렇게 그러면 이 좋은 거 있으면 또
신랑도 좀 뭐 좀 연불 좀 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그렇죠. 그것도 그래. 나이 30살일 때 다 하나 또 그걸 갚으려면 그 어디 아빠인가? 예, 뭐 그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것도 그녀는 어느 날 그녀가 스스로 연불을 하는데 어느 누구나 그녀를 방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남들이 알면 안다. 당신이 방해할 수 있겠지만 아무도 당신을 모르는데 누가 나 방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뭐 속으로 여부를 하니까 뭐 신랑이 한다 막 듣기 싫다고 이제는 이야기도 안 했겠지요. 그녀는 이렇게 묵묵히 여부를 하였습니다. 그녀에게도 가정이 있고 할 일이 있었지만 그녀는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혔지요. 여부를 하면서 마음을 갖다 가라앉혔겠지요.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갖다 보내면서 여전히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녀가 집안일을 갖다 제대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남편이 밖에서 인력을 끄는데 모든 가사일은 역시 그녀가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항상 한결같이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였기 때문에 비로소 이렇게 자제하게 했잖아. 극락왕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제하게 잘 가고 싶으시다면 마땅히 그녀에게 배워야 합니다. 연불 일하시면서 오로지 있잖아요. 남아미탑 연불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연불하면 뭐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지? 야, 참, 네, 참. 이런 거 보면 우리 저 많이 배웠는데. 아니, 나는 이해를 못 해서. 예. 왜 아미타 부처님 일찍 가도록 이 어려운 시간에 자기도 키우고 공부도 만들어주지. 예, 맞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저 일교시 여기서 마치면 예. 남아미타불 늘 고맙고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예.